6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 관동 지역에서부터 후쿠시마가 있는 동북 지역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며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는 토사재해 경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6월 7일 화요일에도 저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는 동일본과 동북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지방의 태평양 방면에서는 어제부터의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24시간 강우량이 150mm가 넘는 폭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일부에는 토사재해 경보가 발표되어 피난 지시가 발령된 곳도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 및 하천의 증수, 저지대 침수 등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6월 6일 월요일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큐슈 구마모토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에서 어제 6월 6일 저녁 8시 4분에 또 지진이 발생하여 일본 열도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6일 전인 5월 31일 화요일에도 큐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3.8의 진도 3 지진이 발생하였고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은 작년 9월 이래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의 구마모토에서의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발생 지역들이 30년 이내에 대형 지진이 예고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번 지진들이 향후 30년 내 역대 최대 재난으로 기록될 수 있는 대형 지진이 예고된 일대에서 연속 발생하고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큐슈 지역의 연속 지진이 더 무서운 이유는 최근 하늘이 뚫린 듯 일본 큐슈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대규모 재해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큐슈 북부와 히로시마현 일대에 최근 수일 동안 관측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두 번의 이 구마모토현 지진은 큐슈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지만 큐슈 남부 지역도 폭우가 내릴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가현 우레시노시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으며 나흘 남짓한 기간에 우레시노시에 6월 한 달 평균 강수량 277.7mm의 약 3.7배에 달하는 비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한 큐슈 후쿠오카현 야메시에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전선이 오키나와로부터 올라온 후에 큐슈에 정체하면서 큐슈를 비롯한 서일본 지역에 광범위하게 비를 뿌렸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는 여전히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에 전선이 오키나와를 향하면서 일본 오키나와에 1시간에 110mm의 최악의 폭우가 내려 55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키나와 규슈 지역 그리고 관동과 후쿠시마 일부 홋카이도 지역에까지 이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6월 6일 월요일까지 일본 15개 광역자치단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 44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9개 현 36개 하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친 것이 확인됐으며 철도나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본 도쿄도에서는 기습적으로 지면을 뚫고 나와 아스팔트에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일대가 이 물바다로 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과의 원인이 최근 일본 관동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수도관이 폭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열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은 아직 태풍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때아닌 물폭탄을 맞으면 많은 도시들이 이미 침수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각종 인프라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며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장들처럼 이번 도쿄도의 아스팔트 사고가 지진에 의한 것이 맞다면
일본의 그동안의 인프라 시스템인 노후화와 직하여진이라는 이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며 지하 수도관이 전부 폭발해버리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 일본 방송에서 후쿠시마에 폭우와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이 토네이도로 인하여 차량이 날아가 버리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최근 폭우가 후쿠시마 지역에 계속 발생하면서 원전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이 우려되는 이유 중에는 세 달 전인 3월 16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던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지진 열도이며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지진 후 쓰나미가 옵니다. 일본인 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일본 내 54개의 원전은 모두 바닷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의 참화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전이 폭발하더라도 쉽게 도망칠 수가 있다고 너무 믿고 있으나 사실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피폭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환경을 계속 오염시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대교 붕괴와 수도관 파열, 싱크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작년 2021년 10월 3일에 그때도 일본 와카야마시의 상수도관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다리 붕괴로 인하여 30만 가구의 단수가 시작되었고 상수도관 다리가 붕괴된 원인 조사에 따르면 상수도관에 계속해서 가해진 지진의 충격파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단수 가구들의 생수만을 배급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본 전역의 모든 상수도 시설들에서 동일한 파손 상황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2월 2일 오전 6시 일본 도쿄 키치조지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폭 4m, 길이 10m, 깊이가 2m에서 5m 정도로 주행 중이던 쓰레기차가 이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일본 와카야마의 상수도관이 붕괴가 되고 도쿄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건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이후 그리고 올해도 도쿄도에서 수도관 파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작년과 올해 발생한 지진들과 작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